우리가 프로듀서나 아티스트들 찾아갈 때마다 맥락 무례하다, 너무 영상이 자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번에는 또 여성 아티스트 제가 찾아뵙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중히 매너 있게 신사답게 촬영 찍고 오겠습니다. 와 대박! 이거 유물인데 거의? 이거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갖고 계신 거? 네, 제 거예요. 이거 제가 받았어요. 저도 선물로 그 김디즈님한테. 받았습니다. 여기 좋은 노래들 많아요. 여기 그 MC 더 맥스도 피처링하고. 진짜 옛날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 고마워요. 근데 진짜 요즘 김디즈님은 연락하시는지. 그러면은 그런 씁쓸한 얘기 말고.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웃사이더님이랑은 어떤 관계? 아 오늘 작정하고 왔네 이거. 아니 지금 쓸쓸한 일들이 이렇게 많네. 얼마 전에 뭐 디스전도 일어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저는 별일 없었어요. 네, 제 동생들이랑 지금 같이 팀을 하고 있어요. 그 프리지본이라는 공연팀을 작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전 아웃사이더 오빠 밑에서 같이 크루도 하고 팀도 하고 했던 동생들이 다 저랑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속에 담아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멋없는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이랑 앞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에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다들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가오가이님이 이제 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아 이때다 우리 한풀이 하라고 판이 깔렸다. 투탁이라는 그 비트박스 하시는 네, 그 친구가 그 회사에서 이제 아웃사이더 오빠랑 거의 형동생처럼 같이 지내면서 음악 앨범 작업하고 이럴 정도로 엄청 친했던 사이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었죠. 아웃사이더님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한테 밑보일 행동을 많이 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이런 게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 사소한 거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한 1, 2만 원 가지고 택시비 너가 계산해. 내가 돈 줄게 해놓고 안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는구나. 아 그런 쪼잔한 거는 아니죠. 아 뭔가 약간 아 지금 이상한 좀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고 회사의 도움이나 오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렇게 뒤로 숨고 자기가 지금 바쁘니까 저 사람이랑 얘기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리에 있어서 배신당한 느낌? 예전에 아웃사이드 오빠가 같은 회사에 있을 때 디스를 당할 때 우리가 대신 오빠가 하기 싫으면 우리가 대신 디스해줄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의리 있게 지냈었는데 누나가 2009년에 제가 처음 노래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잘 벌었을 때는 얼마나 버셨나요? 아, 그 이제 언프리티 끝나고 한창 공연 막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돈 잘 벌었었던 것 같아요. 공연 큰 거 뭐 대학교 축제 이런 거 막 여러 개 다니고 이제 제가 한 번 갈 때 한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서 정도씩 받고 다녔거든요. 오 많이 받으셨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제일 잘 버실 줄 알았어요. 오빠나 랩해도 돼. 아. 그거 막 음원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그때는 음원 수익은 저한테 거의 1도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못 받은 건가요? 그냥 이비아라는 이름으로 나온 곡들은 지금 저한테 수익이 거의가 아니구나. 0입니다. 0. 네. 그래서 이 이름을 못 쓰게 됐어요. 이비아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제 상표권 제출을 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를 이제 비아야라고 부를 정도로 오래 쓰던 이름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하, 이름을 네. 타이미로 바꿨습니다. 아니, 저는 누나 실명이 제일 이뻐요. 아,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스윗한 남자였어. 생각도 못했어, 내가. 그러면 누나도 이건 없는 거예요, 이 CD는? 모르겠어요. 없어요. 아, 가지실래요? 아! 나한테 버리는 거 아니야? 야! 이게 2012년도에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이때 누나가 나이가 30이 되기 전 아, 네, 맞아요. 20대 후반. 엄청 말랐을 때 이때 굶으면서 막 다이어트하고 했었는데 음악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조금 더 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볼게요. 좋아요. 아, 나 이게 더 편해. 아니, 이게 가꿀 거라고 생각도 못해. 남자친구는 있나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아, 진짜요? 헤어진 지 한 몇 달 됐지? 세네 달? 뭐 이상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상형? 네. 낮저밤이? 낮저밤이? 낮저밤이 낮에는 되게 상냥하다가 아, 네. 이제 뭐 단둘이 있을 때는 되게 폭력적이고 아니, 폭력적이야 아니 폭력적인 거 말고 그게 낮저밤이 아닌가? 너무 힙합이네. 되게 다정하고 약간 예민할 정도로 세심한 사람 좋아해요. 근데 그 저기 뭔지 그런 건 있어 그냥 썸.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셨다면서요? 금세 또 그렇게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그쵸. 그쵸. 썸 전단계 뭐라 그러지? 쌈이라 그러나? 아,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 저 잘 몰라요. 아, 에이, 야, 그런 거 알아야지. 유튜브 애기들 많이 보는데. 그래도 쌈은 그닥. 밥 먹을 때 먹는 것은 쌈을.